금태섭과 강선우 후보가 강서 갑에서 여러분들 어떤 경선을 했죠. 경선을 했는데 금태섭이가 압도적으로 깨졌어요. 희한한 현상이었죠.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선우 후보에게 좀 미안하지만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냥 민주당 부대변인과 경선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깨졌어요. 근데 그 다음 기사들이 너무너무 웃긴 거죠. 그렇죠? 어떤 기사가 나오냐? 친문에게 장악당했다. 기사들 꼬라지가 김태섭이 떨어진 게 친문에게 장악당해서 금태섭이가 졌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너무 웃긴 거죠,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술더 떠서 이제 조중동은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참전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비례정당을 참전을 하는 것을 전당원 투표에 붙였어요. 전당원 권리당원 투표에 붙였더니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이런 말을 해요. 친문에게 당권마저 장악당한 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친문에게 당권마저 장악당한 민주당.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문에게 장악당한 민주당. 이렇게 쓰면 되게 나쁜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게 나쁜 말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친문은 누구예요? 민주당 당원이에요. 여러분들, 당원이 당의 주권자고요. 당원이 나서서 의사 결정으로 한다는 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뜻이 되겠죠. 아니, 제 얘기는 이것들이 악의적으로 친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지만 당원이 나서서 최고위원이나 당대표의 말도 당원이 뒤집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똑바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당은 똑바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당대표의 제왕적인 당대표 말 한마디에 당의 비례공천 후보가 쫙 정해지고 당의 전략공천이 쫙 정해지고 그랬는데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친문에게 장악당한 민주당? 이건 악의적인 친문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지? 당원에게 장악당한 정당은 좋은 정당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기레기들이 봐도 민주당은 진짜 이제 당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당이 됐구나. 굉장히 좋은 기사를 써줬어요. 내가 볼 때는 오랜만에 기레기들이요. 너무너무 좋은 기사를 써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앞에 친문이라는 프레임을 써서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사 결정을 친문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맞죠? 친문이 좌지우지해. 왜? 모두가 친문이거든. 니네들은 아무리 갈라치기 하려고 해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체 주류 대부분이 친문인데 거기서 친문 비문을 아직도 나누려고 하는 이 기레기들의 안쓰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싫으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을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들 정권을 잡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친문과 비문이 있을 수가 없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무슨 정치를 하거나 또다시 계파를 가지고 본인은 어떤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모두가 민주 진영이 모두가 친문이 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유한국당만 비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과 저 다른 정당이 비문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당원과 국회의원들은 모두가 친문이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 심지어 여러분들이 제일 그 당시에 비문했던 사람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욕안 하죠? 왜안할것 같아요? 딴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에 본인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받지 않으면 그 무엇도 할수 없어요.
대통령의 임기는 하루하루 지나가지만, 대통령의 임기가 지나가지만, 대통령의 인기가 시들지 않는 이상, 그들은 문재인과 같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겠다. 그 레임덕 없는 대통령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집권 말기까지 50%만 유지하면요,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준비한다든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인데 문재인을 욕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정치는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말기도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만들겠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요,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고 의리는 있는 국민이 되고 문재인과 동시대에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지금 하루하루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날들이 지나간다고 스스로가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까지 대동단결해서 지지층들이 지켜준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더큰 정치를 할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5년만 지키는 국민들이 되시면 안 돼요. 5년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줘야지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고 대한민국에 어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정 진영의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구심점이 없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민주 진영에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이후에 가장 큰 역할은 민주 진영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오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언을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밀어줌으로써 민주 진영의 결속력이 더욱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 때문에 나왜 힘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원 사격이라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때 문재인 대통령 왜나 홀로 뚜벅뚜벅 저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어른으로 있을 때 차기 차차기 대통령들이 가장 큰 힘을 얻어갖고 또다시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민주주의의 중요한 역할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겨야 되고 민주당이 성공해야 되고 바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들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무엇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가? 무엇이 민주당을 위하는 길인가? 끝까지 민주당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만 하는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지 못하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냐? 끊임없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우리가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치는 욕망의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미치는 거예요. 욕망과 욕망이 만났을 때는 폭주기관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폭주기관차를 멈출 수 있는 거는 바로 국민이에요. 국민만이 그 폭주기관차를 멈출 수 있고 가장 냉정한 시각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냉정해져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은 배지가 달았지. 결국은 2년 후에 또다시 대통령 선거 때는 그 다음 힘 있는 정권에게 줄을 서게 되는 게 정치인들의 생리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50%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차기 대권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눈치만 보게 돼요. 문재인이 누굴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대권 후보가 되든지 말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욕먹고 몸빵을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 무엇이 대통령을 지키는 길인가? 무엇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하는 길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걸어오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 8년 동안 제가 왜이 길을 걸어왔는지 전 좋아. 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좋아. 그 좋은 대통령 지켜야지. 그분 못 지키면 내 마음속에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둘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래서 있을 때 잘하자는 거예요. 있을 때 지키고 있을 때 잘하고 정신 차리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맞아보지 않았던 화살도 맞는 것이고, 한 곳을 보면 국민의 몫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멀리 이렇게 쳐다보면 민주진영이 나아갈 길이 보이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민주진영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저 자유한국당과 싸울 생각을 해야죠. 제가 그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우리의 적은 자유한국당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번 선거가 민주당 비례전쟁 같이 이 치닫고 지지층 안에서 저렇게 서로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김어준, 정청래 듣보잡 개총수가 왜한 곳을 보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1, 2년 정치 방송하고 그들이 1, 2년 문재인 정부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제일 문재인 대통령을 늦게 모셨지만 저도 8년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고, 김어준, 정청래는 거의 20년 동지들이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일수록 왜한 곳을 보는지 생각해 보세요. 위기니까. 위기니까 한 곳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 위기니까 이렇게 몰빵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 전까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걸 존중을 하고 좋아하죠. 위기 때만큼은 모아야 된다는 절실한 심정에 개총수가 나서고, 김어준 총수가 쐐기를 받고, 정청래가 지원을 해주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단한 번도 김어준, 정청래 이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았나요? 민주주의에 칼을 꽂았나요? 단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요. 왜 근데 똑같은 곳을 볼까요? 지금 위기니까. 이상호 기자님도 왜이 위기니까? 이상호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민주진영의 편에 서서 같이 싸우면서 왜 여기서일까요? 위기니까. 문재인 응원한다 그러면서 떠들어대던 일부, 여러분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유튜버들 잘 들어보세요. 옥석이 가려지는 거예요. 인기 영합주의 이쪽 편에 댓글이 좀 세면 여기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죠. 욕을 먹더라도 무엇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길인지 생각을 해보면 답은 나와 있는데 채팅창에서 욕 먹을까봐 그거 비겁한 거죠. 안 그래요? 뻔히 몰빵을 해야만 미래통합당에게 25석, 27석 갈수 있는 거를 16석, 17석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이거를 외면을 하면서 왜 다르게 투표하자 그래요? 그래서 인정을 할수 없다는 거죠. 안 그래요?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26석, 27석 가는 거를 16석으로 뺏을 수만 있다 그러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지. 난 그렇게 생각해. 자유한국당에게 의석 가는 것만 막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돼.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가장 나쁜 새끼들이니까 정말 민주진영에서는 자유한국당에만 의석을 안 간다 그러면 민주진영이 조금 마음에 안 들든 조금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랑 결이 다르. 손을 잡아야지. 자유한국당보다 나쁜 놈들이 어딨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한다는데 저런 놈들한테 어떻게 단한 석도 안 줘야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선거 때가 되면 모두가 미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정은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지킬 수 있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욕을 먹고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 민주 진영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시민을 위하여가 개총수 당이다. 죄송한데요. 저는 시민을 위하여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개국본 회원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서 그렇죠. 저는 시민을 위하여의 당원도 아니에요. 우이종 최백은 교수님이 바보도 아니고 그 똑똑하신 분들이 무슨 내가 뒤에서 그분들을 조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같지도 않은 소리들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을 만들 때 우리 개국본 회원들이 많이 가갖고 시민을 위하여 가입한 거는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저 자유한국당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플랫폼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개국본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하여 많이 동참해 주신 거예요.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다가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얘기가 나왔죠?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제발 겸손. 죄송한데요. 저는 겸손은 개나 갖다 주라고 해주세요. 지금이 굉장히 금태섭 얘기하다 그랬죠? 저는 지금이 제일 겸손한 거예요. 저그 인턴 과정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규직 되고 나서도 제가 싸가지 없다라고 느끼시면 예, 그때 겸손하겠습니다. 인턴 과정에서 볼 때는 제가 싸가지 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저같이 욕심내 정치권에 있으면서 욕심내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빵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입으로 진짜 이 정도 그 얼마나 겸손해야 돼? 내가 뭐 정치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내가 무슨 청와대를 얼쩡거렸어요. 검찰개혁 촛불집회 성공하고 나서도 그 수많은 공중파에서 인터뷰하자 그러고 방송 출연해달라 그래도 거기를 나갑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 정도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검찰개혁 난리나 100만, 200만 나올 때 대한민국 공중파부터 언론들에게 방송 출연해달라고 난리 났었어요. 전 그런 거 너무 싫어요. 그 정도면 겸손한 거 아니에요? 어? 저는 그런 것도 싫고 하여튼 그냥 시민들과 그냥 늘 얘기하고 그런 게 좋아서 그러지.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방송에서 뭐 바르고 고운 말을 쓰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바른 길은 인도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바르고 고운 말은 잘못 쓸지언정 바른 길로 갈 때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총알받이가 되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서 끌고 가는 거는 있어요. 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